的。3, 2, 1。한번더김수현씨를모십니다이벤트에당첨되신분들입니다우리정식으로인사부탁드리겠습니다네아우선예노래너무잘들었습니다 예노래뺏어봐 예, 예여러분예긴인사뵙게돼서반갑습니다펑크예요그전에우리가좀앉아서본격적으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박수부탁드릴게요아니정말김수현씨는보면볼수록이이뻐 저대신얘기했는데아빛이나는것같아요며칠전에부산영화제에서도깜짝등장하셔서많은팬여러분들이깜놀하셨는데아니어떻게이많은분들깜놀하게만들었는지아니그이제정답입니다부산에서는이제많은분들이놀라셨던게예그사실은그영화제행사때문에놀란게아니고제가포장마차에 가재빅가재예라면을먹으러가가지고 그래서포장마차초에한번예좀신이나섰습니다역시우리김수현씨는여러분들과좀더가까워지기위해서포장마차에서라면을드신모습그모습도아름답고상큼하고레모나같죠네요즘너무바쁘시잖아요네요즘근황은어떠신지요아최근에이제아무래도이제중국쪽으로많이예들락날락하들락날락하고있고요그리고한국에서도이제계속해서이런광고행사들을예소화하면서예집에서는뭐이제작품시나리오들도보고네예그러면서이제시간들을보내고있는데올해가다갔어올해계속보고싶은데아이제올해마지막뿐만아니라내년에도뭐작품을비롯해서다양한활동을우리가접할수있는거네요예지금이제한참보고있으니까이제또뭐가또좋은게오지않을까요좋은작품만나시라고박수좀부탁드릴게요아우리는항상기다려근데정말로놀라운사실은이많은분들계시지만정말몇만대의경쟁률을뚫고 이렇게당첨되신분들이잖아요바로레모나인증샷이벤트를통해오신분들인데아정말로이느낌도다르고감회가새로울것같은데이분들만다른사람이아닌여기계신혜택받으신분들에게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여러분아우선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알아주는거예요아니그게또사실어떤사진이라는게아어떻게좀느낌있게찍어보려고하면점점어려워지는게또사진이다보니까예그아맞아요예죄송합니다 갑자기왜그래안그랬잖아요표정들이예그래서예이렇게당첨되셔서참다행입니다 아그럼요그럼우리각자우리동시다발적으로인증샷어떤포즈를했는지앉은자리에서한번쏴주세요우리김수현씨를위해김수현씨를의한김수현씨의인증샷하나둘셋착각네정말다양한캐릭터들이있습니다아이러니까뽑히는거예요자그러면이사랑스러운분들이제받았으니사랑을돌려줘야되겠죠 바로아까얘기한첫번째순서입니다이름하여김수현씨가직접타주는레모나상큼하게드릴게요아까말이죠정말로많은분들이플랜카드를비롯해서레모나를드시면서다양한표정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어머니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 그리고 또 글로벌 팬분이 한 분 도착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대충 짧은 영어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기가 막힌 분이 있어요. 자, 멋쟁이 결승에 진출한 세 분을 뜨거운 박수로 모십니다. 어디 계세요? 자, 김수현 씨도 잠깐 이쪽으로 모셔볼까요? 바로 정말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레몬아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김수현 씨만의 레시피. 직접 어떻게 탔는지는 비밀입니다. 김수현 씨만이 알아요. 저기서 혼자서 제조하셨어요. 그거는 며느리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중간으로 와요. 이거를 직접. 아, 중간으로요? 네. 아, 죄송한데 그쪽은 저만 봐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좀 길어지니까. 자, 여러분. 자, 우선 제가 타주시기 전에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마더?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잠실에서 한경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김수현 씨만 보지 말고 이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거의 서 있는 게 이러고 서 있으니까. 아까도 컴플레인 들어오잖아요. 엉덩이만 본다고. 아, 네. 멀리서 오셨네요. 아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21개. 네, 아까부터 우리 어머니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에요. 자, 우리 다음 분 만나볼게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대치동에서 온 자연. 아, 어때요? 직접 잠시 오면 김수현 씨가 타준 레모나 건강 비타민 우리 또 레모나를 드실 텐데 기분이? 좀 꿈 같아요. 꿈 같아요? 그 꿈을 그 환화, 이 환호성으로 표현한다면? 드디어 큰 벽이 왔습니다. 또 왔어요. Excuse me? And now, superstar, Seon Kim, and you drink. Now think fantasy? Yes, of course.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 기가 막히! 다 알아들어요. 오, 어떻게, 김선 씨도 어떻게. Thank you! 시를 보시고 아 우리 엄마 버라이티 하셔. 자, 그러면 직접 따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 분은 따라 준 후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모나가 이렇게 상큼해 보이는 건 참 원래도 상큼하고 최고지만은 욕심만 아 따라 따라 뉴로 따라 이야 아 정말 최고의 최고의 이거를 제가 한번 제가 이렇게 이찬한테는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찬한테는 나쁜 손. 네가 뭔데 이걸 끼어들어? 씨. 나쁜 손.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은 제가 손 타면 좋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 자, 이렇게 해서 제조를 했는데요. 요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인증샷을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레모나를 또 선물로 받습니다. 자, 준비됐으면은 좀 부탁드릴게요. 레모나 스페셜. 네, 레모나 스페셜. 네, 직접 선물로 드리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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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LR로 찍나요? DSLR 자, 가운데 적기면 큰일 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가운데에서 네. 이게 웬일이니? 아 우리 레모나와 이렇게 함께하니까는 이렇게 특별한 순간 우리 김수현 씨와 스페셜 레모나와 1대1 인증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누님께서 평온을 찾았어요. 네, 네, 요것도 하나 받아가셔야죠. 여기서 하나 골라가세요. 자, 우리 김수현 씨가 직접. 자, 요거 하나 딱 주세요. 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자, 우리 두 번째 분도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자. 자, 인증샷. 테이크 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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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앤 초이스 초이스 레모나 드링크 굿 초이스 굿 초이스 빵규 빵규뽕 컨그레츄레이션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인증사진 자 그리고 하나 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다시 자리로 한번 앉아서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레모나 혜택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김수현 씨 하면 인기가 정말 세계적이고 글로벌적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캐릭터들이 정말 다양하시다 김수현 씨는 정말 변화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확확 되니까 캐릭터가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순수한 소년 같다가도 댄디한 멋진 젠틀맨 느낌의 슈트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게 바로 김수현 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광고 촬영하시면서 두 가지 컨셉이 있었잖아요. 순수 청년과 댄디남 컨셉 이렇게 두 가지 찍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딱 있습니다. 정말 탐스러운 입술이에요. 입술보다 엄지가 부럽네요 진짜. 네 혹시 우리 김수현 씨는 두 종류의 컨셉 중에 마음에 드는 컨셉이 있다면 어떤 컨셉일까요? 특별히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네, 특별히 한 가지를 고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깅스! 한수! 레깅스! 아비 교환입니다. 나중에 문자로 다 보내드릴게요. 자, 김수현 씨의 선택은? 아니 근데 아니 저보고 저를 고르라고 하지 그래서 예.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아, 예. 이 두 사진 중에 두 컨셉 중에 이 많은 분들이 어떤 게 더 둘 다 멋있지만 어떤 게 더 좀 더 멋있는 사진인 것 같으냐 어떤 컨셉인 것 같으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김수현 씨와 여러분들이 일맥상통할지 저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예. 김수현 씨가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김수현의 김수현을 선택한다. 과연 밴디냐 청순 소년이냐 당신의 선택은 두둠 밴디 수현 하겠습니다. 밴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이 바로 밴디한 스타일이 내 남자친구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과 김수현 씨는 이렇게 해서 한 마음입니다. 이런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죠? 우리는 마음이 통합니다. 또 하나 또 통하기 위해서 우리 김수현 씨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해 줘야 될 게 이번 광고 모델 찍을 때 누구보다 못지않게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레모나를 많이 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레모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레모나 타입을 좋아하시는지요?
아, 예, 레오나는 사실 클래식이죠. 아~ 그죠? 예, 가루를 먹어야 됩니다. 저 실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드시는지 어떻게 살짝 요거 제가 갑자기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어, 직접 이렇게 와,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요거 레모나를 뜯으시고 드신 나머지 레모나를 가장 반응이 좋은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직접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자, 갑니다. 김수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오리지널 레모나. 여러분들은 혜택 받으신 분들이에요. 갑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플랜카드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드신 분이었어요. 저보세요. 저거를 집에서부터 계속 들고 온 겁니다. 저.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저분께 요거와 레모나 요거 한 세트 요거 안에 담아서 뚜껑을 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담아서 뚜껑을 엎어서 요것도 그냥 뚜껑이 아니에요. 김수현 씨가 떨어뜨린 뚜껑이에요. 남자가 다른 뚜껑입니다.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선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갑자기 필 받아서 별걸 다 했네요. 자, 그래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김수현 씨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메모해 주셨는데 김수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Q&A 함께합니다. 박수! 정말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총 다섯 가지만 김수현 씨가 직접 뽑아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트리 쪽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중간으로 와서 하면 안 돼요? 네, 정말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라 못 뽑습니다. 저도 뽑고 싶은데. 까똑 아이디 알려주세요. 까똑 아이디? 까똑까똑? 아이디 없습니다. 부산에선 뭘 하셨나요? 네, 아까 대답해 주셨고요. 네, 라면 먹고 왔습니다. 다섯 가지를 쏙쏙쏙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다섯 가지 한꺼번에 뽑아요? 네. 아니면 저한테 살짝 꼭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좋습니다. 요거 하나 뽑을까요? 요거 하나 뽑겠습니다. 저 하나 저한테 있고요. 자, 두 번째. 좋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거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전문적인 질문. 섹션 TV 연애정보 통신 같은 질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하나씩 글을 다 읽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문이 아닌 게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외국어로 써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답은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 정말로 길게 써주셨어요. 자, 이제 두 장 남았습니다. 드릴게요. 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순서대로 제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아까 제가 봤던 섹션 TV 같은 질문. 첫 번째 질문 Q&A. 김수현 씨는 자신이 어떤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이에요. 네, 저는 우선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수능과 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노력하는 배우 어떤 분이? 아직은 좀 뭐랄까요, 어설퍼서 그 원래 사람들이 심리가 어설픈데 더 끌리잖아요. 예, 아니 완벽한 사람일수록 사실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김수현 씨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김수현 씨의 모습이에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수현 씨의 자신의 배우의 모습은 그냥 솔직한. 여러분들 정말로 최고의 김수현 씨 이런 웃음, 허탈한 웃음 상상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순수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좋아요. 두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이것도 멋진 질문이에요. 오늘 좀 심사숙고해서 뽑아주셨는데 10년 후에 김수현 씨의 모습은 어떨까요? 라는 끝에는 뭐 이런 거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심각하지? 예, 10년 후에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예, 군대도 다녀왔겠고 뭐 작품도 꽤 했겠죠. 예,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뭐 이런 자리를 계속 하죠. 네. 아 그럼요. 우리는 영원합니다. 레모나가 영원하듯이 김수현 씨와도 영원한 게 우리입니다. 근데 10년이 흘렀어요. 네. 그러면 제가 몇 살이야? 38인데 37, 38에 여기에서 제가 앉아서 37뿐이겠습니까? 김수현 씨, 우리 팔순할 때도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엄마들은 한 200살 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때까지 예, 잘 유지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레모나의 팬미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과의 약속. 김수현 씨는 앞으로 10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는데 요거는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게 낫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읽은 대로 할게요. 수미수미가 왔어요. 나 기억해? 네, 어디 있어요? 네, 기억할게요. 앉아주세요. 네. 자, 자, 다음은요. 차기작으로 어떤 작품을 선택하시려고 지금 노력 중이신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스타일, 어떤 장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써주셨네요. 그게 이제 요즘에 한창 고민 중인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가 어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뭐 이런 캐릭터들을 원했었다면 이제는 좀 대중적이기라기보다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그래서 좀 퇴폐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소
뭐 폭력적일 수도 있고. 아~ 네. 근데 아직 없어요. 어, 다행이야. 네, 아직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좀 어른처럼 좀 더 성인 연기자처럼 예, 그런 예, 작품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 앞으로 김수현 씨의 캐릭터 좀 더 성숙된 그런 역할. 어, 저희도 정말 기대돼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상큼한 모습에서 악역 같은 그런 또 차가운 역할. 어, 이런 거 어,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한다는 그런 파이팅에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 질문은 정말로 저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김수현 씨 너무 바쁜 스케줄 소화하시느라고 네. 건강, 어, 근데 컨디션 너무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떻게 네. 소화하는데 막 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 우선 피부 관리나 어떤 뭐 아, 이게 아닌가? 예, 피부 관리나 어떤 비타민에 있어서는 이제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아, 우선 예, 최대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볼링이나 배드민턴이나 이제 사실 지금 계절이 자전거 타기가 정말 좋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를 또 탈 때는 또 뭐 어떤 뭐 마스크나 안경이나 이런 거를 잘 걸치지가 않아서 어, 예, 또 모처럼 또 굉장히 자유롭고 예, 또 그런 걸 맛볼 수 예? 아, 몇 시에 타냐고요? 점점 스토커적이십니다. 어, 배드민턴 치는 거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어디서요? 한강에서? 그럼 한강에서 치죠. 아, 그래요? 아, 자주 치시는구나. 예, 아, 좀 오래됐겠네요. 어, 여러분들도 한강에 어, 정말 운 좋으면 아까 우리 이쁜 소녀팬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에도 한강이 중국에서도 봤어요? 네, 걱정 마세요. 오늘 봤잖아요. 오늘 봤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세셰, 세셰. 네. 아,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어, 좀 눈빛이 어, 예사롭지 않아. 자, 마지막 질문은 요거랑 제가 또 아까 몇 가지 적었는데 요걸 좀 합해서 여쭤볼게요. 여러 작품을 소화하셨는데 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정말 다 기억에 남겠지만 손꼽는다면 어떤 작품이 있으신지요? 물론 제가 뭐 작품을 뭐 216개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네. 아, 23살인가? 23살 때 네. 그 배우 고수 형님 있잖아요. 배우 고수 씨. 네. 고수 형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브라운 예, 극장에 네. 브라운 극장에 이제 복귀전을 하는 다, 이제 작품을 했었는데 제가 고수 형님의 아역을 했던 예, 작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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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눈이 오는 뭐 그런 드라마인데 어, 이거 이제... 방송 아닙니다. 어, 섹션 TV인 줄 알고 착각하셨죠? 퍽이에요. 아,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정말 어, 그때 이제 지방 촬영을 지방에서 대부분 했었는데 그때 예,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우리 선배님에 대한 또 이렇게 후배님으로서 선배님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로 어, 담백하면서도 자상하고 선배를 이렇게 또 생각해 줄 수 있는 멋진 댄디남 M 순수 청년 김수현 씨와 함께한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현 씨가 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요즘에 어, 혹시 물 있으면은 좀 네. 요즘에 연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아, 네. 네. 아, 기침 연습. 네.
미안합니다. 아, 하지 마라. 한 번만. 네, 자. 자, 자, 요 비트박스를 여기 담아서. 이 비트박스를 담아서 총 7분 자 저기야 팬들이야 어 정말로 기가 막혀 김수현씨가 직접 7분을 추첨해서요 직접 사인해주신 네모나 스페셜 세트를 드리고 직접 악수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어, 예. 예, 사실 이곳이, 예,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 예, 누가 보면 되게 많이 온 줄 알아요. 예, 분위기가 굉장히, 예, 너무 신났습니다. 아, 그럼요.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예, 앞으로도, 예, 뭐, 아까 10년 후라고 했는데, 예, 10년 돼 가는 동안 뭐, 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활동해야 되니까요. 예, 활동, 예,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 예, 응모 계속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빨리, 예, 또 작품을 예, 찾아서, 예,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어려운, 예,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한 걸음. 그리고 또 아시기 때문에 대본대로 안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오늘 좋은 추억 만들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김수현 씨 사랑한다고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해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정말로 혜택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레모나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계속해서 사랑해달라고 요거 자주 하시는 말 있잖아요. 아, 귀여워. 자,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서 레모나를 드릴 때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듣고 이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글로벌 슈퍼스타 레모나와 함께한 김수현 씨와의 팬미팅 마지막 메시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와. 아! 이걸 어디서나 못 믿겨. 레모나를 사랑해 주시는 레모나의 이벤트에 합격 때 여러분들 느낄 수 있다고요. 넌 이뻐요 하니까